제61회 현충일 추념 행사가 지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를 내건 가정이 너무 적어 현충일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포항에서는 시 외곽에 대학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대학들이 지역 밀착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낡고 주차 공간마저 부족해 유물급 경찰서로 불리는 경주경찰관서가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61회 현충일 추념행사가 지역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를 내건 가정이 너무 적어 현충일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악대 연주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각계 주요 인사와 유족, 보훈단체 회원들은 꽃을 바치고 향을 태우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먼저 조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한 목숨 아낌없이 바쳐 사나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고귀한 희생과 높은 충절을 마음속 깊이 추모합니다. 이어 추모 헌시를 낭송하고 춤꾼의 춤사위를 통해 그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이 행사가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행하는 행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나라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이번 추념식에는 6.25 참전 용사와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직접 와서 기념식도 참가하고 하다 보니까 현충일이 그냥 마냥 노는 날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날인 걸도 깨닫게 됐어요.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조의를 표하는 날이라 도로변에 태극기를 개양하진 않지만 가정에서는 긴면의 너비만큼 내려달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기를 내건 집들이 손꼽힐 정도로 적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시설을 보강해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4억 원, 내년에 6억 원을 들여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3D 멀티비전과 크로마키 영상체험관을 설치하고 2억 원을 들여 기계면 성계리에 기계지구 어뢰산 전적비와 소공원을 10월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8천만 원을 들여 10월까지 포항여고 정문 옆에 있는 학도의용군 6.25 전적비 공원을 재정비해 학도의용군 스토리텔링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 6.25 전쟁 제66주년 행사를 열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 전쟁 음식을 체험하게 하고 6.25 참전 유공자 40명에게 호국 영웅 기장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 울진 후포 여객선 터미널을 출항할 예정이던 울릉행 JH페리 시플라호가 3시간가량 지연 출항하면서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광객 중 상당수는 울릉도로 들어가는 최단거리 항로라는 이점에 후포 터미널을 이용하게 됐는데 선사 측에 사과나 설명 없이 마냥 기다려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포항에서는 시 외곽에 대학이 서면 주변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 기회를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지역 밀착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규서 기자입니다. 포항대학교는 지난 87년 포항 송도에서 첩첩산중이던 흥해로 이사했고 설린대학교도 85년 땅값이 싼 흥해읍 초곡리 야산에 둥지를 텄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대학이 들어설까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양덕 신도시가 생기면서 포항대학 부지는 노른자위 땅이 됐고 설린대학 초곡지구에도 아파트 8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학교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450에서 500 정도 그리고 원룸 부지든 일반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3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의 부지는 교육 목적 이외에는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교육용 재산이 상당수여서 당장 처분해 뭉칫돈을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학교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설린대는 초곡지구에 아파트가 입주하면
대학에서 고급 레스토랑과 베이커리 샵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식 경영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직접 양질의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도 제공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실습 위주로 보면은 이제 원가를 갖다 좀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실습 위주 많이 하다 보면은 원가 좀 싸게 해서 상 가격으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내 식당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튤립 축제 등을 통해 캠퍼스를 초곡지구의 정원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입니다. 포항대학교도 지역민을 위해 정원 130명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 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원의 광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양덕동 주민들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양덕 주민들을 위해서 치위생과에서는 치아 스케일링이나 또 응급구조과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아주 밀접하게 지역민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 밀착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학생 수 감소로 고민하는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면서 철강 제품 가격 하락이 우려됩니다. 철강업계는 아연도금 강판의 경우 국내 공급 과잉인데다 수출 물량까지 들어오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열연과 냉연 강판 등 다른 제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우리나라 아연도금 강판에 대해 최고 47.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고 오는 7월 최종 판정이 내려집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포항 울릉 여객선 복수 항로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3일 포항 울릉 항로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한 달 안에 선정을 마칠 방침입니다. 포항 울릉 노선에 면허를 신청할 선사는 현재 선플라워호를 운항하고 있는 대저해운과 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이 꼽히고 있고 대하고속해운은 업권 경쟁 금지 조건으로 대저해운의 사업권을 팔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의 경찰 관서가 낡은 데다 주차 공간마저 부족한데도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급 경찰서라고 하는데 사정이 어떤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1년 지어져 세워진 지 올해로 45년 된 경주경찰서. 사무실 안에 있어야 할 자료들이 밖에 나와 있는가 하면 공간이 모자라 곳곳에 가건물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민원 상담실 등 민원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강조되고 있지만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인데도 사무실이 여러 건물에 나뉘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데다 심지어 화장실도 분리돼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뭐 좀 잘 몰라가 헤매고 뭐 시간 낭비도 많이 이런 경우가 들어 많습니다. 일반 차량 30대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300명의 직원들과 수십여 명의 민원인들까지 몰려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급기야 직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형편입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과가 증설된다든지 인원이 좀 더 는다고 하면은 차라리 좀 길바닥에 나가야 될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서 이전이 논의됐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지지부진합니다.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부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은데 경주의 경우 경찰서와 시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축 부지가 최소 3,500평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청은 3,000평이 넘는 부지는 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시 지역 특성상에 그 문화재와 관련해서 부지 선정에 어려운 점이 이제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와 비슷한 처지였던 포항북부경찰서는 내후년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눈앞에 둔 상황. 경찰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달부터 여름철 울릉도로 떠나는 청소년과 청년 바다여행 상품이 대폭 할인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만 28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열정 바다로 상품을 출시하고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평일에는 절반 가격에 주말에는 20% 할인된 가격에 여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바다로 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선물 제공 등의 행사도 합니다. 포항 내연산에서 조난당한 5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보경사에서 향로봉으로 등산하던 59살 박모 씨가 귀가하지 않자 포항소방서와 경찰, 산악회 등 구조단체가 수색작업을 벌여 오늘 낮 12시쯤 삼지봉 근처에서 조난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요즘 농촌 창고에는 쌀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쌀값 역시 5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올해 수확기 쌀값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선산농협 미곡 종합처리장에 쌀 가마가 천장에 닿을 듯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이 소진되지 않은 재고 물량인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산지 농협의 쌀 재고는 경북 지역의 경우 8만 3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3,500톤이 늘었습니다.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평균 산지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다음 연도 이제 수매시기 전에 모든 양목을 처리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에 따른 뭐 원가 이하 판매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적자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값이 계속 내려가면서 정부가 잉여 유통 물량을 추가 격리를 통해 흡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쌀값 하락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량이 크게 줄면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햅쌀이 나오는 올해 가을에도 지난해 재고가 상당히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농협은 쌀 가공과 수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쌀 판매 회사를 설립하여 지역 농협의 판매료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주정용 쌀의 공급과 쌀빵, 쌀떡볶이, 쌀국수 등 식품 가공 분야는 물론 쌀 수출 지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격이 자꾸 내려가면 산지 유통업체가 올해 햇볕 매입을 줄일 가능성도 커져 농가의 시름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는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해 이달부터 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된 대형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대상지인 안강 7평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0개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현장에서 즉시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시설물인 소교량 2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D2등급으로 판명될 경우 국비 확보와 교량 개체 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방침입니다. 경북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1년 6개월째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주택 실거래 정보를 활용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했더니 경북은 1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 초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전월세 전환율은 7.9%로 전국 평균 6.8%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담벼락 벽화가 찻눈이 없던 달동네 마을을 활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마을로 변모시켰습니다. 주민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관광지로 바뀐 안동시 신세동의 벽화 마을이 도시재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지대 달동네 마을이든 안동시 신세동이 꿈속 동화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발레를 추고 그늘을 타는 여인에서부터 거꾸로 매달린 스파이더맨, 앙증스러운 다람쥐, 화사한 해바라기 벽화가 관광객을 반깁니다. 군데군데 공예 작품이 설치돼 있고 텃밭까지 조성돼 아무도 찾지 않던 마을이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게 돼서 왔는데 분위기도 되게 좋고 조용하고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벽화가 그려졌지만 여기에만 멈추지 않고 도시 재생을 통해 공동체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활동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서 이 마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데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거기에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한몫했고 이제는 주민 스스로 생기를 찾으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을이 확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너무 활기가 너무 넘칩니다. 안동시는 마을 입구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야간 조명도 설치해 반드시 찾는 도시재생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세동 백합마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아이디어와 주민의 참여 의지, 행정기관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달동네의 웃음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대구 경북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 농수산 관련 법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와 공개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과제를 선정한 뒤 과제당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133개 과제에 51억 원을 지원해 특허 출원 37건, 제품 개발 70억 등 228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이 경북교육청이 실시한 2015년 성과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핵심 성과, 지표, 목표 달성도 여부와 청렴도, 행정업무 경감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포항교육지원청은 시 단위 교육지원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조금 쌀쌀한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밤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도 없고 낮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태극기에 개항하셨나요? 오늘은 조의를 표하는 날로 조기를 개항했는데요. 그럼 개항했던 태극기는 언제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공공기관에서는 아침 7시부터 그날이 끝나는 24시까지 태극기를 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대부분 해가 진 후에는 내려도 된다고 합니다. 개항 후 잊어버리고 날이 지나도록 달아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오늘 밤 태극기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조금 쌀쌀하시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다만 많은 양이 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은 없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고요. 낮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렀지만 내일은 대부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은 내일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침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걷혀서 많은 정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5도, 영덕과 경주 16도, 포항 18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에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7도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모두 20도입니다. 내일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80대 할아버지가 부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영덕구 축산면에서 82살 A모 할아버지가 흉기로 77살 부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제초제를 마셔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1년 동안 치매를 앓았으며 어머니가 위독하니 보살펴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자식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오는 9월부터 대구와 일본 도쿄 등을 오가는 노선을 취항합니다. 대구 도쿄 노선은 매일 오전 11시 대구를 출발해 오후 1시 10분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고 후쿠오카 노선은 매일 오전 7시 대구를 출발해 50분 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폭염과 폭우 등 재해에 대비한 여름철 노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2만 5천여 명에 대해서는 7, 8월 혹서기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관리 대상 독거노인 2만 2천여 명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900여 명이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등에 대비해 도내 노인복지시설 502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축대와 담장 등의 시설과 함께 전기와 가스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는 오는 15일까지 포항과 경주, 울진 지역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29개 학교 학부모 78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사 내용은 사교육비 비용과 유형, 사교육 참여율 등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하반기 2차 조사와 통합돼 내년 초에 공표되며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업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2018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기존 390명에서 6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학 측은 전체 농업계 대학 졸업생의 영농 종사율이 10.9%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농업 후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입학 정원 확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1997년 개교 이후 졸업생의 85%가량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평균 소득이 일반 농가의 2.5배 수준인 8천여만 원에 달해 올해 입학 경쟁률이 사상 최고인 5.2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황혜미 씨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